안녕하세요. 부산 인디커넥트 페스티벌 쇼케이스 2020의 보이는 웹디오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안소영입니다. 오늘 아침 부산은요, 비가 부슬부슬 내렸습니다. 오늘이 절기상 첫눈이 내린다는 소설이었는데요. 날씨가 점점 본격적으로 추워지는 것 같죠? 하지만 이런 날씨가 게임하기엔 딱이라는 거 다들 알고 계실 텐데요. 올해는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하면서 따뜻한 방에서 맛있는 귤도 좀 까먹으면서 안전하게 게임을 즐기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물론 보이는 웹디오 오늘 마지막 방송은 끝까지 함께 해주셔야 되고요. 자, 오늘이 웹디오의 마지막 날인데요. 그래서 사실은 조금 아쉬운 마음이 큽니다. 하지만 소중한 시간이니만큼 오늘 더욱더 활기차고 재미있게 방송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마지막 방송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볼게요. BIC 페스티벌 쇼케이스 2020의 마지막 소식 전해드립니다. 부산 인디커넥트 페스티벌 쇼케이스 2020에서는 다양한 인디게임을 전해드렸는데요. BIC 공식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을 통해 좋아요나 하트를 눌러주시면 인디게임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지포스 나우 무료 코드를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보내드리는 무료 코드로 11월 30일까지 직접 게임을 참여하실 수가 있다고 하니까요. 마음에 드시는 인디게임이 있다면 꼭 이벤트 참여하셔서 직접 플레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까지 총 4번의 보이는 웹디오를 통해서 다양한 게스트분들 모시고 또 흥미로운 인디게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지금까지 방송된 BIC 보이는 웹디오를 BIC 홈페이지나 혹은 유튜브에 또 저희가 게시가 될 예정입니다. 아직까지 방송 못 보신 분들 혹은 나는 조금 더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서는요, 접속하셔서 시청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상 오늘의 BIC 페스티벌 쇼케이스 뉴스였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의 웹디오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 텐데요. 그 전에 홍보 영상부터 만나보시죠. 오늘의 게스트는 높은 난이도뿐만 아니라 긴장되는 분위기로 신중하게 플레이하게 되는 게임이지요. 바로 비포 더 던의 딥루트 게임즈 팀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먼저 간단하게 우리 시청자분들께 맡고 있는 분야와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비포 더 던의 제작을 책임지고 있는 정극민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비포 더 던의 기획을 담당하고 있는 최승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비포 더 던의 설정을 담당하고 있는 권세혁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사실 저희가요, 사전 인터뷰를 좀 하려고 전화를 몇 번 드렸는데 안 받으셨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나서 이 사전 인터뷰 내용을 메일로 보내주셔가지고 저희가 매우 당황했는데 오늘 마지막 날이니만큼 좀 특별하고 재미있게 좀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네. 네. 자, 간단하게 먼저 딥루트 게임즈의 팀원분들 좀 소개를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는 본래 이제 카오스 온라인이라는 게임 그리고 카오스 마스터즈라는 게임을 제작했던 이제 개발자들끼리 이제 설립을 한 인디 게임 팀입니다. 원래는 이제 기획자 한 명에 뭐 프로그래머 두 명뿐이었고 우리가 이제 PC 스팀 게임 한번 만들어 보자 이제 그렇게 좀 1년 정도 네, 작업을 해서 지금 이제 어느 정도 저희가 방향성이 잡혔을 때 이제 추가로 좀 팀원들이 합류를 해서 지금은 이제 한 픽셀 아트 하는 이제 그래픽 두 명, 그다음에 설정 한 명. 사운드 한 명까지 추가돼서 이제 벌써 7명이네요, 팀원이. 그새 두 배를 뛰어넘었습니다. 점점 발전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그럼 인디게임 개발은 어떻게 좀 시작을 하게 되셨어요? 개발을 저희가 이제 한 10년 정도 게임을 만들다가 좀 스스로는 이제 기존의 게임 만드는데 좀 회의감이 많이 들었던 게 제가 아무래도 한국에서 게임 만들면은 당연히 좀 온라인 게임 아니면 모바일 게임 만든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스스로 이제 제가 플레이어로서는 아 이제 좀 게임들이 다 비슷비슷하다 좀 근데 이제 내가 진짜 재밌다라고 느끼는 게임을 앞으로 좀 만들어낼 수 있을까 이제 이런 좀 생각이 좀 많이 들더라고요. 그러다가 지금 2017년에 다키스 던전이라는 게임 그리고 이제 슬레이더 스파이라는 게임을 접하면서 좀 되게 충격을 많이 받았었는데 이 게임을 정말 이제 제가 지금까지 만들어왔던 부분 유료 게임들하고는 좀 확실히 다르고
그리고 되게 오랜만에 아 내가 재밌네 플레이로서 좀 재밌다라는 느낌을 좀 받았었어요. 이제 그러면서 어 스팀 인디 게임이 이런 게 있네 하면서 관심을 가져서 계속 좀 모아봤었고 어, 재밌는 게 계속 나오더라고요. 어, 아 그러면은 그러면서 이제 좀 확신을 갖게 됐죠. 아 이제 우리가 재밌다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걸 만들려면 우리는 이 방향 가야 된다. 그렇게 이제 좀 팀원들을 좀 설득을 해서 이제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네, 그 회의감에 대해서 잠깐 말씀해 주셨는데 그 회의감을 극복하는 것이 인디 게임이 된 거잖아요. 네네. 어떤 매력이 있길래 이렇게까지 네, 극복을 했을까요? 기존에 저희가 이제 부분 유료 게임이라고 할까요? 이제 그런 게임들을 만들 때는 이제 뭐 어떻게 해야지 게임을 재밌게 만들 수 있을까? 이제 요거보다 훨씬 좀 시간을 많이 소모하는 게 어떻게 해야지 좀 돈을 벌 것이냐? 이쪽에 네. 좀 어쩔 수 없이 너무 어렵고 사실 스스로 게임으로서는 아 내가 이렇게 만들면은 게임 안 할 것 같은데 이런 이제 공감대가 안 나오는 상태에서도 살아남기 위해서 좀 되게 많이 고민을 해야 되네. 그런 부분이 좀 회의감을 많이 느끼게 된 부분이었고요. 좀 인디 게임들 하면서 좀 제일 충격적이었던 거는 아 정말 깔끔하게 아, 재미만 이제 고민을 하고 그 다음에 이게 또 이 각자 인디 게임 만드시는 분들마다 뭐가 재밌어라는 거에 대한 대답이 서로 다 달라요. 정말 개발자들 개성이 좀 다 녹아 있고 그런 부분이 정말 어 뭐 노래 좋은 거 들으면은 좀 되게 기분이 좋잖아요. 그쵸. 이제 그런 것처럼 아 진짜 깔끔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아 그래 우리가 사실 재미라는 거 만들기가 너무 어렵잖아요. 이것만 고민해도 이게 곧 이제 수익성으로 연결되는 게 이게 정말 개발자들이 좀 갈 수 있는 길이다 이런 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렇죠. 재미와 어떤 나의 주관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 게 또 인디 게임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자 다음 우리 최승무님께 질문을 좀 드려볼게요. 네. 비포 더 던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소개를 부탁드릴게요. 아, 저희 게임 같은 경우에는 그 중세판 그 워킹 데드라고 생각하시면 어, 될 것 같아요. 저 플레이어들은 이제 좀비가 가득한 마을에서 그 좀비를 죽이고 그 안에 있는 그 음식이랑 그 물자를 확보해서 살아남는 게 예, 목적인 거죠. 저희 게임의 그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한다면은 그 플레이어 캐릭터가 아닌 그 동료들이 그 단순하게 그 플레이어가 지시한 대로 그냥 행동을 그냥 하는 게 아니라 그 자기가 이게 생각하는 대로 그렇게 행동한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그 조금 더 그 상세하게 좀 예시를 들어보자면은 전투 상황이 벌어졌어요. 그런데 앞에서 이제 좀비가 우르르 나와서 전투가 벌어지는데 체력이 많이 감소가 된 상황이 됐다. 그러면은 캐릭터들이 이제 죽을 위험이다라고 생각하고 이제 도망을 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배가 고픈데 밥을 안 줬어요. 그러면은 아, 왜 밥을 안 주냐 이래가지고 몰래 음식을 훔쳐 먹기도 하고 그렇게 굉장히 그 플레이어들은 그렇게 자신만의 생각을 가지고 행동하는 그런 캐릭터들을 이끄는 이제 리더가 돼가지고 이제 좀비가 가득한 세상에서 살아남아야 되는 거죠. 네, 굉장히 지금 설명만 들어도 굉장히 좀 흥미롭게 느껴지는데요. 자,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잠시 비포 더 던이 어떤 게임인지 영상 한번 만나보실게요. 사운드나 영상만 봐서도 상당히 좀 몰입감이 네, 네. 느껴집니다. 긴장도 되고요. 다음은 권세영님께 질문을 좀 드려볼게요. 네. 어떤 계기로 그럼 이런 멋진 게임을 또 개발하게 되셨나요? 아까 승무님께서 대답하실 때 워킹데드 이야기가 나왔었죠? 네. 그 좀비를 소재로 한 워킹데드 같은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거의 예외 없이 현실 세계를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그럼 무슨 말이냐면 미드러스나 아제로스가 아니라 애틀랜타나 런던 아니면 부산 가는 KTX 같은 현실적인 배경에서 좀비가 창궐했다고 상황을 만들고 거기서 사람들이 어떻게 생존해 나가는지를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리고 거기서 초점은 그 사람들이 어떻게 좀비를 무찌르느냐 그 액션이 아니라 어떻게 협력하고 어떻게 갈등을 헤쳐나가는지 그 인간적인 면모예요.
그런데 게임들을 보면 그 좀비 게임들이 그런 인간적인 면모에 초점을 맞춘 게임이 거의 없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아, 그런 인간적인 게임을, 면모를 게임에 잘 녹여서 플레이어로 하여금 고민하고 선택하게 만들 수 있으면 진짜 새롭고 재밌는 게임이 나오겠다 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게임 방향을 설정하게 됐습니다. 네, 뭐 앞서서 잠깐 말씀을 해주셨는데 막 무서운 거 보면 도망가고 배고프면 막 훔쳐먹고 이런 것들이 네. 오히려 더 솔직하게 네, 와닿는 것 같아요. 네. 자, 혹시 어제 저희 방송 라이브로 좀 보셨나요? 아, 네. 예, 맞습니다. 진짜 보셨어요? 아, 바로 앞에. 바로 앞에. 그렇습니까? 어제 사실은 이정엽 심사분과위원장님께서 우리 비포더던 출품 과정에서 딥루트 게임즈에게 궁금한 점이 있다고 이 자리에서 직접 질문을 주셨어요. 보셨으니까 알고 계실 텐데 이 그 심사 때 출품했던 그 빌드하고 직접 행사 때 나왔던 빌드하고 메커닉 차원에서 굉장히 좀 차이가 많이 났다 이런 얘기가 났거든요. 네, 네. 도대체 어떤 이유로 그렇게 차이가 났는지 궁금하시대요. 네. 할 말이 많을 것 같아요. 네. 아니 사실 이제 저희가 심사 때 처음 빌드를 냈을 때는 엑스컴 같은 이제 다른 턴제 전략 게임들처럼 네. 이제 플레이어가 모든 캐릭터를 다 직접 조종을 할 수 있는 버전이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저희 원래 순서는 이렇게 전략 게임으로 틀을 만들어 놓고 아까 이제 뭐 승무님이 말씀하신 뭐 사람과 사람 사이 갈등 이제 이런 것들을 그 뒤에 추가하자 이제 이런 계획이었는데 이제 만들고 그런 것들을 추가하려고 게임을 해보니까 네. 좀 약간 느낌이 이제 이상한 게 우리가 전투를 할 때는 이 캐릭터들이 내 말을 그대로 잘 듣다가 전투가 끝나니까 그때만 갑자기 막 반항을 한다 이런 것도 이제 좀 뭐 이질감이 느껴진다고 할까요? 네. 이제 사실은 이게 저희 컨셉은 우리 나와 이제 이 캐릭터들은 나랑 다른 인격이다. 뭐 나랑 가치관도 다르고 뭐 생각도 다르고 욕구도 다르고 그러니까 갈등이 생기는 건데 그러면은 이거는 전투 중에도 완전히 따로 돌아야 되는 거 아니냐? 이제 그래서 팀원들에게 제안을 했고 네. 뭐 재앙이 벌어졌죠. 7월 혼돈의 세계였나요? 네. 정말 괴로웠어요. 제가 팀에 좀 늦게 합류를 했는데요. 네. 저는 처음에 같이 일하자는 이야기 들었을 때 그냥 컨셉이 다 잡혀 있고 저는 설정만 짜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막상 들어오고 보니까 뭐 이러쿵저러쿵 마음에 안 든다 그러더니 게임을 다 엎어버리더라고요. 그게 딱 그 BIC 초기 빌드 내고 그 다음에 수정하던 그 시기였습니다. 네. 네, 뭐 그런 과정을 거쳐서 네. 네, 지금처럼 이제 AI가 아예 전투 중에도 아까 뭐 승무님 말씀하신 것처럼 네. 뭐 전투하다가 위험하면 아, 할 만큼 했다, 뭐 도망가고 아이템 욕심나면 냅다 가서 뭐 먹어버리고 이런 게 더 어울린다라고 생각을 한 거지만 사실 지금은 뭐 원하는 거에 아직 10%도 뭐 못 만들었다고 봐야죠, 사실. 네, 사실 지금 저희가 개발한 게 가장 기본적인 전투, 네, 그 전투 내에서 발생된 상황들 사실 이 정도만 사실 만들어진 상태라고 보시면 네, 될 것 같고요. 사실 앞으로 만들어야 될 것도 많고 만들고 싶은 것도 정말 많습니다. 뭐 예를 들어보자면 생존 규칙 같은 개념이 있어서 그 생존자들이 이렇게 제안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생존하기 위해서는 그 하루에 음식을 최소한 한 번씩은 배급을 해줘야 되지 않는가. 그래서 이제 그렇게 제안을 하면은 플레이어가 이제 받아들입니다. 그렇게 플레이어가 받아들이면은 플레이어는 이 그 규칙에 따라서 하루마다 꼭 배급을 해줘야 되는 그런 임무가 생기게 되는 거죠. 근데 만약에 그걸 지키지 못했다 그러면은 그 플레이어에 대한 그런 신뢰도가 쭉쭉쭉쭉쭉 떨어지게 돼서 다른 캐릭터들이 결론적으로 이제 반란을 일으키게 되고 그 반란은 결국엔 플레이어가 이제 게임 오버 상태까지 이르게 되는 그런 것까지 저희가 차근차근 만들어 나가려고 합니다. 네, 앞으로도 그럼 계속해서 게임이 좀 발전하는 다른 모습들을 저희가 볼 수가 있겠네요. 네, 노력해야죠. 자, 우리 이정엽 심사분과위원장님 잘 보고 계신가요? 어떻게 좀 질문에 답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답변 됐을 거라고 믿고 또 다음 질문 이어가도록 할게요. 혹시 그러면 인디게임을 개발을 하면서 조금 에피소드나 이런 것들이 좀 있었을 것 같거든요. 저희 지금 이제 최근에 네. 합류한 이제 팀원 중에 외국 분이 계세요. 아일랜드 분인데 처음에는 이제 사운드 외주로 시작을 했었는데 이제 이분이 당신의 게임 좀 재밌어 보인다 좀 같이 해보고 싶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저희도 이제 고민을 하다가 아무래도 이제 스팀 게임 만들면 저희도 북미 유럽 시장이 되게 중요하다고 좀 생각을 해서 이제 만나봤는데 실제로 만나 보니까 뭐 게임 취향이 되게 비슷하더라고요. 뭐 이제 아까 저희 말씀드렸던 다키스 던전이나 뭐 인투 더 브리치 이런 저희가 조사했던 게임들 실제로 되게 좋아하고 또 그거 뭐 보드 게임 좀 비싸요. 네. 저희가 게임 만들면서 굉장히 중요하게 참고했던 보드게임 중에 좀비사이드라는 게임이 있어요. 그게 좀비 아포칼립스 상황에서 플레이어들끼리 협력해서 헤쳐나가는 게임인데 그 확장팩 중에 중세를 배경으로 한 확장팩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좀비물이랑 중세라는 그 배경을 섞어 놓으니까 굉장히 독특한 느낌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게임이 중세를 배경으로 하게 됐고 뭐 그 점에서 가장 중요한 참고자료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그런데 이 브라이언이라는 친구가 합류를 해서 혹시 보드게임 좋아하냐, 재밌게 하는 보드게임 있냐 그러니까 자기가 좀비사이드라는 게임을 가장 좋아한다고 하는 거예요. 오, 네. 그래서 아 이게 확실히 인연이 있는가 보다라고 생각을 하게 됐었어요. 마치 짜여진 팀처럼 취향도 비슷하고 네. 네. 앞으로 더욱더 기대가 됩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해서 이 BICF에는 출품을 하게 됐을까요? 이게 왜 갑자기 이게 아까 전에 들었다시피 이게 내정한 네. 게 5월인데 아니 네. 이게 피디님 이게 이거 제정신으로 하시는 말씀인가? 아니 만들어진 건 진짜 아무것도 없고 이제 마감이 딱 한 달밖에 안 남았는데 네. 아니 이걸 만들어가지고 한 달 만에 딱 만들어서 낸다고 지금 갑자기?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네. 아 갑자기 그것도 다 뒤집어엎었더니 뒤집어엎어놓고 네. 갑자기 네. 네 왜 그러셨어요? 아, 네 사실 BIC는 제가 만약에 인디 게임을 만든다라고 하면은 꼭 좀 출품을 해보고 싶은 좀 전시회였습니다. 뭐 엔터 더 건전 같은 좀 큰 게임도 이제 예전에 뭐 나왔던 걸 알고 있었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근데 이제 아까 사실 승민님 말씀하신 대로 너무 이제 좀 완성도가 아직 안 된 상태였기 때문에 사실 이제 이 BIC 심사 분과 위원장이신 이정엽 교수님이 저 학부 시절 은사님이세요. 아, 네. 그래서 이제 그때 아예 가서 좀 상담을 했죠. 우리가 지금 이런 상황인데 우리가 좀 가는 게 의미가 있겠냐. 이제 그렇게 좀 여쭤봤는데 의외로 좀 격려를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아무래도 뭐 물론 떨어지면 어쩔 수 없지만 이제 너희가 좀 아무리 완성도가 좀 안 되는 상태라고 해도 이제 직접 유저분들께 부딪혀 보고 피드백을 받는 거는 분명히 이제 내부에서만 하는 것과는 좀 다를 거다. 좀 이제 그렇게 좀 말씀을 해 주셔서 이제 이를 깨물고 팀원들에게 팀원들이 고생 많이 했습니다. 저희 네. 어금니를 깨물었습니다. 지금 바라보는 눈빛이 굉장히 좀 네, 무서웠어요. 자, 지금 말씀 중에 이정엽 심사분과 위원장님이 은사님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는데요. 근데 이게 제자 사랑이 마음이 좀 있으셨을 텐데 굉장히 좀 심사를 엄격하게 하신 것 같습니다. 죄송한 말씀이지만 노미네이트도 사실은 수상도 조금 못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처음에 낼 때부터 좀 팀원들한테 우리가 지금 뭐 상받을 생각은 하지 말자라고 말씀드렸던 게 뭐 말씀드린 대로 사실 뭐 한 달 만에 정말 급하게 만든 빌드고 그리고 심사를 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또 엎었잖아요. 최종 빌드 낼 때도 이제 한 달 정도밖에 시간이 없었거든요. 네. 그 상태에서 저희가 원하는 걸 다 보여드리지도 못했는데 이거를 뭐 상을 바라는 건 좀 욕심이다. 그렇게 좀 생각을 해서 물론 뭐 사람이다 보니 마지막에 조금 기대는 했습니다만. 아니 표정 보니까 아닌 것 같아요. 그렇진 않아요. 아닙니다. 답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혹시 그럼 내년에도 다시 도전하실 건가요? 그럼요. 꼭 도전해야죠. 저희가 만들려던 요소를 아직 많이 못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그것들 다 집어넣고 내년에 다시 출품을 해서 그때는 꼭 노미네이트도 해서 수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혹시 이정엽 심사분과위원장님 계속해서 보고 계시죠? 내년에도 참가하신답니다. 제자인데 점수 좀 팍팍 주시고요. 그럼 안 되겠죠? 공정하게 해야 되겠죠? 심사니까. 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개인적으로 이 BICF가 어떤 존재인지 여쭤볼게요. 아무래도 가장 큰 의미는 저희가 이제 지금까지는 게임을 만들어서 저희가 이미 알고 계신 지인분들께만 피드백을 받을 수가 있었는데 처음으로 사실 유저분들께 보여드린 자리고 사실 댓글 중에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도트, 좀비, 중세, 파밍. 이거 이 키워드 조합이 진짜 내 취향 저격이다. 이런 댓글들을 직접 보는 게 사실 개발팀에게 정말 좀 힘이 많이 됐고 사실 저희는 이제 완성도가 너무 부족한데 그거 대비 너무 좀 호의적으로 봐주셔서 사실 진짜 좀 감사했죠. 네, 저희도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너무 좋지 않을까 했는데. 네. 네. 사실 그래서 저희는 이게 지금 상태가 좋다는 게 아니라 이제 가능성이 있고 이제 이거를 정말 제대로 완성을 시켜라라는 이제 그런 좀 의미로 해석을 해서 앞으로 훨씬 더 좀 개선된 상태로 꼭 다시 찾아뵙고 싶습니다. 네, 네. 그 약속 지키셔야 됩니다. 아, 네. 저희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네. 네. 자, 그럼 인디 게임 개발자로서의 또 최종 목표가 있을 것 같거든요. 네, 어떤 목표 갖고 계세요? 최종 목표 사실 해외에는 정말 좀 인디 게임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좀 작다라는 의미도 갖고 있지만. 뭐 이제 하데스 만드신 뭐 슈퍼 자이언트 게임즈 아니면은 뭐 다키스 던전 만드신 뭐 레드 스튜디오 이런 게임들은 뭐 그런 예술적이다 이런 이상으로 정말 좀 믿고 사는 이제 정말 그분들만의 재미가 확실하게 있고 이제 이거는 사면은 이제 재미가 보장돼 있다라는 이제 그 정도의 어떻게 보면 브랜드 가치까지 좀 만드신 것 같아요. 이제 저희가 꾸준히 사실 뭐
바로 되면 좋겠지만 뭐 이제 꾸준히 좀 갈고 닦아서 이제 그런 회사들처럼 또 크게 그게 또 이제 어떤 우리나라의 색깔을 담아서 이제 좀 잘 나갈 수 있다면은 개발자로서는 굉장히 영광일 것 같습니다. 네. 두 분도 비슷한 마음이신 거죠? 그럼요. 아이고, 그럼요. 알겠습니다. 네. 자, 저희가 또 사전에요 SNS를 통해서 우리 딥루트 게임즈에게 질문을 좀 받아봤어요. 궁금하신 점 좀 보여달라고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네, 여기 있습니다. 직접 뽑아서 네. 답변을 좀 해주시면 되는데요. 자, 어느 분께서 뽑아주시겠습니까? 제가 예, 뽑아서. 네. 저를 주시면 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네. 긴장되시죠? 어떤 질문이 나올지.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라펠선님께서 질문을 주셨네요. 몇 명 단위로 얼마의 시간이 걸려 지금의 단계까지 왔는지 또 한국에서 흔치 않은 아포칼립스 턴제 RPG를 제작한 이유가 있다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하고 질문을 주셨어요. 몇 명 단위 네. 얼마의 네. 시간 저희가 이제 앞서 말씀드린 처음에는 이제 3명이 시작이었고요. 네. 네, 3명이 우리가 2018년? 네. 네. 아니다 2019년 작년 초 초죠. 네, 작년 초에 세 명이 시작을 했는데 사실 그때는 어떻게 보면은 만들 게임을 정한 상태가 아니라 이제 아 인디 게임을 제대로 만들어 보려면 우리가 알아야 된다. 네. 공부하는 단계였어요. 거의 맞아요. 이제 막 이제 인디 게임 라이브러리 막 계속 채우고 보드 게임도 엄청 많이 사서 저희 집에서 보드 게임만큼 쌓여 있는데 이제 해보면서 아 이게 뭐가 맞고 뭐가 우리한테는 안 맞다 이런 이제 스타일을 좀 찾아가는 과정이었고 아트 팀이 합류한 게 작년 언제지? 10월? 네, 10월 정도 10월? 예, 이제 처음 만나서 이제 얘기를 해보면서 차근차근 좀 이제 늘어갔고 아무 이제 식구가 느니까 이제 그때부터 좀 마음이 급해지더라고요. 그쵸. 이제 그러면서 이제 지금 단계까지 왔고 좀비 좀비의 이제 턴제 좀비를 선택을 한 거는 이제 저희가 아티스트 분 합류해서 좀 물어봤어요. 뭐 그리고 싶냐? 아무래도 인디면은 본인이 표현하고 싶은 어떤 스타일이 있을 텐데 말씀하신 게 그때 메카닉. 뭐 네. 좀비, 크툴루, 네. 이런 거 좋아하신다고 하셔서 좋다. 그러면은 그 중에서 이제 우리가 다른 팀원들이 공감할 수 있는 게 뭔지 좀 찾아보자. 네. 이제 그렇게 하면서 또 이제 아까 뭐 여러 가지 동료들을 다뤄야 되니까 이러면 실시간보다는 턴제로 한 명 한 명 좀 보는 것들이 어울리겠다. 뭐 이런 네. 과정을 거쳤습니다. 네. 네. 자 아마 질문에 답변이 됐으리라 믿고요. 자 마지막 우리 오늘의 투데이 퀴즈 또 출제를 부탁을 드려야 되는데요. 여기 있습니다. 네. 어떤 분께서 읽어주시겠습니까? 제가 할까요? 네. 네 읽겠습니다. 오늘 출연한 딥루트 게임즈가 개발한 탑뷰 시점의 RPG 게임으로 붕세 판타지 세계관을 배경으로 제작된 2020 BICF의 출품작은? 네. 자, 정답 아시는 분들께서는 BIC 공식 SNS 댓글을 통해서 올려주시면은요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소정의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 공식 질문이 또 있어요. 딥루트 게임즈에게 있어서 인디 게임이란 무엇일까요? 한 분 한 분. 한 명씩.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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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임의 뭐 본질에만 집중할 수 있는 기회. 네. 네. 아직 가보지 않은 길. 가보지 않은 길. 네, 아직 가보지 않은 길. 저는 게임이라는 매체의 한계를 넓힐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해요. 네, 되게 심오하고 각자의 주관이 뚜렷한 대답이셨네요. 네, 알겠습니다. 저희도 네. 마지막 방송이니까. 아, 저한테요? 네, 아나운서님께 한번 질문을 좀 드려보고 싶은데. 너무 무서운데. 네, 어떤 질문? 안소영에게 네. 인디게임이란? 저에게는 글쎄요, 모험? 모험. 네, 모험. 네. 준비하신 것 같아요. 준비했습니다. 네. 자, 어느덧 시간이 지금 벌써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너무너무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어느덧 나흘이라는 시간이 흐르고 이제 헤어져야 될 시간입니다. 저도 함께하면서 굉장히 좀 즐거웠습니다. 내년에는 꼭 많은 분들을 직접 대면하면서 즐길 수 있는 진정한 페스티벌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저는 BIC 페스티벌 쇼케이스 2020과 함께했던 시간들을 가슴속에 소중하게 담고 떠나도록 하겠습니다. 자, 4일 동안 BIC 보이는 웹듀오 사랑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저희 내년에 만나도록 할게요. 다 같이 인사할까요?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